무제한의 정치적 관용과 사상적 자유가 필요한가? 네.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치고 난 뒤에 우리는 민주주의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겁니까? 대한민국 망한 뒤에?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그래봤자 소용없죠. 사람 죽고 난 뒤에 아이고 네. 억울하다 할 겁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향 이런 저 사상분들 이거 진짜 골치 아픈데 공직으로 자 공민권은 이거는 공민권이라든가 이런 선거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프리하게 나와주면은 예. 계속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좌제 예. 이 연좌제 폐지 이게 작은 것 같아서 의미 좀 들어요. 아 그 정말 그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종북 세력들이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연예예요. 북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연좌제를 폐지한다는 건 굉장한 그 민주화 조치입니다. 그걸 갖다가 결국 위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독 같은 경우에 네. 공산당 해체하는데 코울 정부가 5년이나 걸렸습니다. 네. 해산시킨 공산당, 소독 그렇죠. 공산당. 예. 그렇게 하고 나치 저 재건당도 해체를 했고 그렇죠. 시민단체를 제가 알기로는 2, 300개를 해산시켰어요. 아 예, 이적단체. 이적 시민단체들. 예. 예. 예? 를 해산시키는데 그거는 바이마라 공화국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바이마라 네, 한번 당한 거. 예. 예. 그래서 특히 자유 공안 사범들은 네. 공민권 회복을 안 해줘요. 예. 공직하는 거를 예. 뭐 사기업을 하면 되는데 장사를 하든지 그거 네. 오케이. 공민권 예. 공직에는 못하게 해요. 어디 국회로 들어갑니까? 거기 네. 정신없는 나라. 어디 행정직으로 들어가 예. 어디 교육감을 가요? 어디 예. 어디 무슨 이 대한민국 어디 물론 판촉이 뭐 이게 잡아 넣었다가 또 나와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석기가 예. 판결 받으면은 예. 이거 한 2, 3년 하고 드디어 또 풀려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2, 3년짜리면 저거 사실은 선진국가라면 중형체 해야 되거든요. 중형에. 어, 그 그람시가 종신 감옥에 있는 거 알죠, 그람시가. 아, 아까도 네. 네. 그 미국에서 그, 우리가 보면은 그 간혹 가다 이제 군 CIA 뭐 직원이라는 이래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스파이 사건 터지면 그거 종신형이에요, 대부분. 종신형 아닙니까? 종신형. 미국이 그 세상에 그렇게 변호사의 나라고 그래도 미국이 스파이라든가 방법 예. 걸리면은 예. 적어도 20년이에요. 그렇죠. 20, 30년 때. 사형, 네. 종신형, 그 다음 20년. 예. 그게 안 없어요. 네. 미국 같은 나라. 예. 근데 미국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잘하는 겁니까? 미국이 잘하는 겁니까? 네. 범법자도 풀어내기는 게 이미지가 안 된다. 가령 아까 예를 들면은 그것도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간 시위를 허용하고 문화 축제라는 이런 벌목 지금 야간에 네. 야간에 이 추운 날씨에 네. 오늘 또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야간 집회 못 하겠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촛불 집회나 지금 추위에 이 정경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주말에 뭔 짓이 이게? 복면 시위를 허용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지난번에 그 SK 앞에 그 민노총 와서 했지 않습니까? 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가는데 보니까 아주 지하철에서 나오면서도 복면을 쓰고 나왔어. 그리고 사실 이거 보신각 이 주변은 일종의 인사동 이래가지고 문화의 거리들인데 여기가 상설 이제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회 시위 대한민국 체제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을 개정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야간 일몰 넘어가면 시위 허용한 예. 이 대법원 이거 뭔 사람들입니까? 예. 대법원 정해야 돼 이거 판사들 이거 참 문제예요. 그게 결국은 뭐 사실 국가 지도층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건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걱정하고. 정말 저, 뭐 제가 결론을 맺는다면 예, 참 결론을 좀 5.18 역사로서 예, 저쪽을 5.18 보시면서 한번 시청자들 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 김대림 쓴 건데 예. 이거 저 출판한 우리 저 출판사 예, 예. 우리 저 비봉 출판사 예, 비봉 출판사 예. 저 정말 박기봉 예, 다시 한번 참 예. 역사적인 이 책 저 다른 데서 지금 해지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아이 그렇죠. 예, 정말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비판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렇죠. 결정 아닌가. 네. 네. 이게 이제 뭘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해야지. 예. 이거 아니다, 이거 성역하다 해가지고 예. 막 이걸 막 협박을 한다든가 예. 이게 논의를 못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한 거론했지만 정보통신위원회, 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그 5.18에 대해서 한 모든 그런 텔레비전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게 성역하여 예,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 저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서 네. 자유롭게 토의를 해가지고 네. 독자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네. 학문이 발달하고 여론이 네. 바르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특정한 사안은 네. 하라 하지 마라. 네. 왜 그걸 그게 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왜 또 보수 애국의 진정이 내로라는 단체에서도 거기 나서가지고 다른 바빠서 예. 댓글 뭐 국정 댓글 다른 예. 바빠서 그런 말이야.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예. 예. 통신사 해체 네. 문제라든가 네.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그런데 네. 다음에 통신사 해체 문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 다음에는 통신당 해체. 그럼 통신당 해체에 대해서 예. 예. 다음 주에 자주 좀 올라오십시오. 아, 예. 다음 주에 네. 다음 주말에 예. 네. 통신당 해체 미리 저 예고편 한번 씁시다.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이주천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통신당 해체 문제를 가지고 꼭 다시 출연하시겠다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